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이고 하루하루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갑니다. 날씨 더워도 얼마 있지 않으면 금방 또 시원한 계절이 오겠지요. 조금만 참고 기다려 봅시다. 제가 얼마 전에 이 아이 유럽 제라늄 무릎병 치료라는 치료 방법이라는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. 화이트링인데요. 얼마 전에 올렸었어요. 제가 그 올렸던 자리가 여기에요. 여기 이렇게 잘라내고 제가 밝은 젤을 발라놨었죠. 깨끗이 아물었어요. 아물고 얘도 잘 성장하고 있고요. 지금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죠. 그런데 또 옆에 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. 다른 손가락이 또 아파요.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심해요. 요 위에 하나 있던 걸 제가 하나 뗐거든요.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. 그만큼 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이대로 이 아이도 이 손가락도 그대로 놔두면 이 몸통을 전체적으로 다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깨끗이 자르겠습니다. 지금 여기 새까맣죠? 저 잘라보고 안 되면 이제 몸까지 잘라야 되겠습니다. 지금 조금 자르니까 또 속에 조금 난대요. 그래도 절반은 먹은 것 같아요. 절반 정도는 더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더 잘라볼게요. 요즘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도 이 광양 지역에는 계속 비가 왔어요. 한 3일 정도 비가 또 안 오다가 소나기 오다가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. 그래서 얘들이 더 힘들어요, 이제. 아예 어린 제라늄들은, 제 경우에는 어린 제라늄들은 더 잘 견디는 것 같아요. 작은 화분에서.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처치를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저는 이제 가을에 이제 이렇게 잘 뚝딱 잘라버려야지 이리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여름이라 그냥 참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 위에도 지금 상태가 입장을 보면 벌써 상태가 안 좋은 게 보이잖아요. 그래서 잎에 힘이 없어지고.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입장 자체가 여기 줄기가 물렁물렁 하진 않아요. 그래도 잎에 벌써 이렇게 힘이 없거나 이렇게 다른 입장에 비해서 힘이 없으면 이 아이들은 싱싱해 보이죠. 이 여기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.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잘라버리겠습니다. 잘라버리고 약을 발라주는 것이 지금도 이 뿌리 상태 색깔이 보면 원래 여기 연두색이나 초록색이 돼야지만 여기가 정상 색깔인데 지금 보면 약간의 탁한 색감이 있죠. 근데 여기는 이 아이는 아예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파리 자체가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.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.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이 줄기는 지금 현재는 괜찮아 보여요. 그런데 지금 자를까 말까 지금 망설이다가 조금 더 견뎌보고 요 아이 치료한 요 아이도 지금 깨끗해졌어요. 굉장히 깨끗해졌는데 요 아이도 가을 되면 이만큼 잘라버릴까 잘라버리고 완전히 잘라버리고 요 아이의 아래쪽에 새싹들이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. 이 아이들을 더 키워볼 생각입니다. 지금 현재로서는 이 아픈 자리, 여기 잘라낸 자리 있죠. 여기에 한번 더 치료를 한번 해줘 봐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에 색감이 보면 보통 일반적인 우리 요런 자르면 나오는 삽수들 자를 때 초록색하고는 좀 다 살짝이 탁해요. 그래도 약을 발라줘서 치료를 해보고 안되면 그때 더 밑에까지 잘라줘 보겠습니다. 이 아이도 지금 성장을 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고요. 완전히 자르는 것은 가을까지 조금 더 한 달 정도만 견디면
야일도 무사히 여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약 바르는 걸로 무릎병을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.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정말 습하고 습한 시간은 거의 다 지났죠, 그죠? 루톤이에요, 루톤. 농약방에 파는 밝은제. 애들이 이렇게 바르면 뽀송뽀송해지죠. 더 이상 무릎 진행은 거의 멈추거든요. 또 이렇게 자주 봐야 돼요. 이 아이들을 쳐다봐야지만 얘가 어디 아픈가, 안 아픈가. 우리가 제때제때 치료를 해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, 내내 진짜 꽃을 계속 보여줬던 이 제라늄, 묵둥이 제라늄이 있는데요. 이 아이도 제가 주말 이틀 동안 집을 비우고 오니까, 끝에가 심상치 않아서 만져보니까 이만큼 이렇게 속이 이렇게 속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. 이 끝으로 보면, 뭔가 이 일반적인 이런 잎들하고는 좀 다르죠. 그럴 때는 이렇게 만져보거나 보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경우가 많아요. 이 경우도 잘라서 옆에 가지도 이렇게 보면 벌써 안 좋아진 게 보이거든요. 이런 것은 진작에 우리 다육이들도 조금 상태 안 좋을 때 잘랐거나 뽑아서 말리잖아요. 그러면 일찍일찍 처치를 해주면 이 아이는 저 밑에까지 이 뿌리 부분이 까매요. 지금 자르니까 까만 거 보이시죠? 그럴 때는 그냥 아예 과감하게 아래까지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완전히 묵둥이라 목대가 지금 보면 여기까지는 여기도 요 안쪽은 약간 색감이 안 좋죠. 요 바깥쪽은 조금 괜찮고요. 그래서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도록 더좀 잘라주겠습니다. 목질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 이게 자르는데도 힘이 들어가요. 이렇게 잘라주고 나서 루톤가루 똑같이 바를 거예요. 지금 이 상태에서도 여기 보세요. 여기 보면 잎이 또 이렇게 한번 볼게요. 잎이 여기 또 마르고 있죠. 이것도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마른 잎을 이렇게 딱지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지처럼 앉은 데를 이렇게 떼보거나 잘라봐서 초록색이면 그나마 괜찮고요. 그러지 않으면 잘라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. 더 진행이 되기 전에 여기 팔도 이만큼 자르겠습니다. 여기 보세요. 여기 괜찮죠? 색깔이. 요 정도는 돼야지 괜찮은 거예요. 보세요. 요거는 완전히 색깔이 괜찮죠? 거기까지 잘라줘야지만, 확실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사람도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듯이, 이 제라늄도, 나이 들면 묵둥이가 되면서, 여기저기 제가 보면 그런 아픈 것 같아요. 그래서 과감하게 잘라내고, 또 약도 발라주고 하다 보면 또 여기가 아프면 또 잘라주고 나면 옆에 또더 싱싱하게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. 이 습한 여름이 정말 힘들죠. 사람도 힘들고, 제라늄도 힘들고. 조금 안 좋다 싶은 부분은 잘라내주고 약을 꼭 발라주세요. 집에 이런 약이 없으면 밀가루 따도 바르자. 우리 커팅하고 나면, 제라늄도 커팅하고 나면 없으면 밀가루라도 바르거든요. 여기도 이 정도. 여기까지 자르니까 괜찮습니다.
또 뿌리는 한번 살려보려고 제가. 이게 살아있어야 아래에서 새순 나온 요 아이들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더 자를까요? 제가 막 뭐예요? 제가 장미 허브도 막 자르면 아 아까워라 이러시는데 아깝기보다는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버려야 되고 그러잖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다 얻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렇게 떡칠하지 마시고 그냥 도포해준다 이렇게. 펴 발라준다, 요 정도로.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됐어요. 가면, 한동안은 또, 얼마나 진행이 될지, 안 될지, 모르겠지만, 일단은 요렇게 치료를 해줬습니다. 꽃이 하나씩 두 개씩 지금 피어나고 있는 꽃을 봐서는 상황이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오늘 무릎병 치료하는 거 보여드렸는데요.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냥 보내지는 상처는 남아도 보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제라님 치료하는 거 함께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